숨진 LH 간부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투기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20명에 포함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수사 대상이 아니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 대해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진 LH 간부 A씨의 유서에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지역 본부장 재임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문구가 유서에 담겼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지만 경찰은 그런 내용은 유서에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LH와 경찰은 A씨가 정부 합조단이 발표한 투기 의혹 직원 20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지금으로선 A씨가 공개되지 않은 다른 투기에 연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합조단 조사에선 전북 본부에 재직 중이거나 거쳐간 직원 여럿이 신도시 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전북경찰청도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해 또 다른 원정 투기 정황을 잡고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A씨는 특수본이나 전북경찰 모두 수사나 내사 대상에 넣은 인물은 아닌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LH 전북 본부장을 지냈는데, 합조단이 파악한 전북 지역 직원들의 투기 시기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 이 때문에 휘하 직원들의 투기 연루 의혹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을 했었는지에 대해 조사나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